제사 오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시라는 것도 있고 치성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제일 거가하는 거는 굿인데 뭐 제 워크맨이 워낙 그렇죠. 내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실경님 모시고 있는 하늘신궁 다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상떡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 네. 누구나 조상떡을 받고 싶어하고 그쵸. 누구나 이렇게 좀 조상떡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이 조상떡이란 게 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선생님?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윗대에서 많이 밀고 내려오던 자손들은 편하게 가겠죠. 삶이. 아, 그럼 조상떡을 보는 자손들의 공통점이라든지 그 자손들의 특징이 다른 게 있나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리죠. 내가 이걸 시작한다 그러면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조상떡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건지? 제사 모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굿이라는 것도 있고 치성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제일 거가 는 거는 굿인데 뭐 지금 코커맥인데 워낙 그렇죠. 내가 여유만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 이 제사를 잘 지내면은 이게 실제로 조상떡과도 이게 연관이 진짜로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있어. 제사만 잘 모셔도 일단 배고픈 조상님들은 없잖아요. 다 같이 오셔서 뭐 드시니까 제사로 하시는 것도.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겠지만 산소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산소에 자주 가면 조상떡을 그만큼 많이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산소보다는 그냥 집에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좋다. 네,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산소는 그 산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가물이나 있거나 신기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무더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제사 모시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옛날 방식 따라가려면 뭐 조상님들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라 그러는데 그 시간에 모실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마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조상떡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상떡을 볼 수 있는지 이거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그쵸? 거예요. 그게 또 개개인마다 조상떡이 있는 자손들은 또 전보면 그게 또 나오는 거죠, 선생님? 나오죠. 조상떡 말 보내 하면 자기들도 알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한 번쯤 방문해서 물어보고 가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